어서오세요. 준의 비스트로에. 타이틀의 애드립으로 놀라신 분들 꽤 많으시죠? 사과 인사 먼저 드리고요. 바로 오늘의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메뉴는요.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입에서 면을 떼질 못하는 면 덕후들을 위한 일본 현지의 전통 요리장의 노하우로 자, 이상한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베란다에서 1분간 바람 좀 쐬고 오시고요. 자, 대체 뭐를 자꾸 끼얹는다는 걸까요? 오늘의 컨텐츠를 마지막까지 보시면은요.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요. 저번 컨텐츠와 이번 컨텐츠 모두 한여름에 기운이 옴팡지겹을 때 아주 간단하게 확 하고 탁 하고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요리를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레시피만 가지고 가면 재미없는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볼거리를 나눴습니다. 먼저 프로 셰프들의 가쏘 육수 내는 포인트와 귀차니스트를 위한 시판 엑기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 레시피를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본 레시피를 설명하면서 일본 3대 우동 중에 하나인 사누키 우동의 이야기를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쳐가시면은 아주 후회하실 내용들이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필견이겠고요. 자, 먼저 프로 셰프들의 가쏘 육수 내는 포인트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딸랑 요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장국은 귀차니스트를 위한 초간단 가쏘 다시를 만들 때 쓰는 거겠죠, 당연히. 항상 그렇지만 저의 채널은요. 입문자분들과 초보자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연인들을 위한 캐주얼 레시피를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쏘와 다시다가 아니라 다시마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많이 설명 안 하시고 대충 한 주먹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끓이고자 하는 물의 양의 1%씩입니다. 각각. 1리터면은 10g이 되겠죠. 자, 이 다시마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끓이고 어쩌고 이러고 말아버려요. 이게 굉장히 순서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까지 필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 배워두시면은 농심 우리랑 오뚜기 오응응면이랑 드시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조금만 할 거기 때문에요. 물은 대충 400ml 그리고 다시다가 아니라 다시마 4g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마는 육수 내기 전에 30분 이상 물에 불리기입니다. 라면 잡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저는 물 끓일 때 처음 넣는데요. 어우, 좋아요. 아주 좋은데요. 이 다시마뿐만 아니라요. 뭐 건조 해산물은요. 짧게는 30분이나 길게는 반나절 정도를 물에 불려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몸에 배인 육수가 천천히 흘러나오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둬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승질이 급하신 분들은 아니 다시마 어차피 5분 삶으면은 묵직묵직 해가지고 그냥 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예요. 오늘은 다시를 만드는 거죠. 국물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라서요. 천천히 다시다한테도 마음의 준비를 시켜줘야겠죠. 자, 여튼지간에 이 다시마를 30분간 찬물에 그대로 재워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약불에서 서서히 강불로 바꿔가면서 10분간 가열하겠습니다. 펄펄 끓는 강불에서 시작을 하면은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약불에서 서서히 올려주면서 천천히 단계적인 가열을 통해서 소프트하게 다시마의 맛을 천천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분을 타겟을 하시면서요. 5분에서 10분 내외로 물의 맛을 보면서 다시가 싶으면은 다시마를 빼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조리 환경이 여러분들 모두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레귤러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그쵸? 맛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마를 빼줬다 그러면은 과감히 불을 꺼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불을 끈 상태에서 가쏘부시를 넣어주는 겁니다. 펄펄 끓는 상태에서는요. 거품이 가쏘부시를 전체적으로 물에 배이게 하는데 방해를 한다고 해요. 가쏘부시 하나하나를 표면의 면적들이 물에 잘 닿을 수 있게끔 불을 끈 상태에서 천천히 중강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팩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가쏘부시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은요, 물론 다시가 잘 배어 나오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스 오브시에서 나오는 조각과 단백질 덩어리들을 따로 빼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꼼수로 사실은 귀찮아서 다시팩을 사용을 했어요. 이러면은 거품을 따로 걷어주는 그런 과정을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스 오브시를 그냥 삶으시는 분들은요, 약불로 내려주시고요. 그 후에 거품을 천천히 제거해주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사장님, 가스 오브시 삶는 시간을 알려주질 않으셨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갈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리용으로 쓰신다면은요, 3분에서 4분 약불에서 가스 오브시를 저어주시고 그 후에 필터링 하신 다음에 쓰시면 되겠고요. 오차스케나 가스 오 자체의 섬세한 맛이 중요한 요리에는요, 1분에서 2분 내외로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리용으로 쓰기 때문에 3분에서 4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현재 요리장의 숨김 포인트인데요. 육수를 다 내신 뒤에요, 이렇게 혼다시로 마지막 킥을 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쓰시는 미원 같은 그런 형태로 쓰시는 게 아니라요, 향미의 첨가를 위한 포인트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냄새가 한 끗 다른 게 아니라 두 끗 다르다고 하시니까요, 꼭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요리는 두 가지 스타일로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냉이냐 온이냐겠죠. 지금은 한국은 냉우동이 딱 좋을 시기니까 냉우동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오늘은 차갑게 먹을 거니까 냉장실에서 식히면 딱 좋겠죠.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놔뒀다가 나중에 면 해갖고 짧게 30초 끓여가지고 드시면 좋겠죠. 오늘은 칼을 딱 한 번만 쓸 거예요. 자, 조리를 하면서 설명도 함께 들어볼게요. 일본 3대 우동 중에 하나인 사누키 우동의 이야기입니다. 요 부카케 우동은요, 일본의 서쪽 관서라고 하죠. 요 일본의 관서에서도 왼쪽 편에 있는 시코쿠라는 지방에요. 오카야마현과 카가와현의 향토 요리로 원래 유명한데요. 기본적으로 간이 센 국물을 끼얹어내는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카야마 스타일과 카가와 스타일이 약간 다른데요. 이 부카케 우동은요, 음식의 기원이라는 게 그렇지만요, 또렷이 남아있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게 맞고요.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로는요, 이 츠케멘 같은 자루소바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루 스타일로 일일이 찍어 먹는 게 귀찮은 사람들이요, 아예 에라이 하고 부어 먹기 시작했다는 게 유래가 됐다는 설이 있는데요. 참고로 저도 대충 부어가지고 비벼 먹는 걸 좋아하는데 기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카케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드시는 스타일은 되게 이 쿠라 스타일과 카가와 스타일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튼지간에 다 끝나가고 있죠? 사실은 우동이라는 요리는요, 면의 역할이 9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동을 수탈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하지만 준스비스트로에서는 가족과 연인과 함께 먹는 캐주얼 밥상을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시판 우동으로 간단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컨텐츠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정식적으로 요 다음 컨텐츠에서 냉동면의 완벽 해부 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꼭 필견을 하셔야 돼요. 자, 탱탱한 우동이죠. 그리고 목청까지 시원해지는 시원한 육수를 끼얹고요. 호명 얹고 짠짠. 자, 오늘은요, 전문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전문점을 뛰어넘는 레시피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혼란한 시기인데요, 어떻게 한국은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요. 몸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죠? 세계 곳곳 어디에 계시든 몸 꼭 잘 챙기시고요. 하루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본 오늘의 부카케 우동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동면은 그럼 저희 같은 초보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두고 가지 않아요. 다음 레시피에서 냉동면 완벽 정리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몸은 후덥지근 더워도 마음은 시원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준스비스트였습니다.